Times. 네, 이 새로운 헤드의 에피폰 USA는 저 처음 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헤드? 예, 이게 에피폰이 좀 이렇게 파마머리였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이걸로 바뀌고 나서 USA는 처음 봤어요. 이 파마머리 에피폰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파마머리 이게 긴 거, 예, 머리가 예, 좀 많이 커야죠. 예, 근데 우리가 잉여머리라고 했었던, 잉여대가리라고 했었던 굉장히 그 위로 넘치는 그 머리통 말고 이거는 예, 이제 좀 깁슨을 연상시키는 좀 짧은 북매치. 저거 그 깁슨처럼 네, 위에 번호 써 있고 여기 Made in USA 이렇게 약간 삭.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와, 괜찮아요. 바디가 진짜 와, 멋있다. 이거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바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기본적으로 335랑 네, 비슷한 그런 스펙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우 진짜 예쁩니다. 이야, 바디가 예, 와, 저 지금 후판 지금 결보고, 기가 막히죠? 야, 이거는 무늬목으로선 너무 훌륭한 걸 네, 갖다 썼네요. 진짜 예쁩니다. 일단 뭐 비쌀 돈값을 할 만한 뭐 그런 스펙들이 보이긴 해요. 473만 원인데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에피폰에서 세미알로우 바디 굉장히 싼 값에 살 수 있었잖아요. 막 그렇죠. 50만원, 60만원대에도 네, 닷 이런 모델들 네, 보면 네, 정말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네, 그 닷 이런 모델들을 하다가 100만원 넘겨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에피폰은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진짜 세미알로우의 명가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에서 늘 언급됐던 게 카지노. 그 일본 대표주자가 카지노였죠. 저희가 카지노를 에피폰에서 정식 모델을 리뷰한 거는 2012년이더라고. 10년이 더 됐어요. 그리고 2016년에 세일 방송 한번 하고 네, 그리고 2020년에 네, 기본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을 월, 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거를 뭐 스커드나 뭐 이런 게 남아있는 자료는 없기는 한데 네, 그만큼 저희가 세미알로우의 명기를 이야기를 할 때 늘 빠지지 않고 했었던 얘기가 카지노. 그리고 또 쉐라톤, 예전에는 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병기 네, 쉐라톤이 있었죠. 쉐라톤. 네, 카지노, 쉐라톤 이런 모델들이 에피폰의 정말 유명한 모델들이었는데 다음 시간에 에피폰 쉐라톤도 해볼 건데 저건 오, USA 아니고요. 네, 저건 메이드 인 차이나 126만 9천원입니다. 쉐라톤도 정말 인기 많았죠. 아, 저거 126만 9천원도 싸다. 그렇죠. 저거는 네, 이제 우리가 그 익숙한 그 인진숙. 예, 인진숙 네, 쫙 있고 간에 좋다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짐 제임스 ES-335. 오늘은 좀 에피폰 특집인데 에피폰 USA 카지노부터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73만원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 에피폰 USA는 저희가 어쿠스틱 기타에서 가끔 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그때도 300, 400 정도 되는 가격에 그러니까 에피폰을 이 돈 주고 사 하지만 쳐보면은 수긍이 가는 사운드. 아하, 네,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2cm, 무게는 2.84kg. 아이고, 네, 두께는 42에 아래위 아치를 재면 47.8 정도 합니다. 네, 48 정도. 12프렛 뒷둘레는 79고요.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네, 포플라 메이플. 네, 세미알로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 조합이죠.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를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네개. 여기까지 진짜 정말 이 색상과 디자인의 조합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디럭스 빈티지 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네, 너트는 크라프텍의 42.85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네요.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픽업은 깁슨 USA P90 도기어 픽업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의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롭 캐파시터의 3-way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ABR1 신라인 트래피즈 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와, 바로 사운드로 올게요. 이게 우리 은총 씨가 이걸로 시연을 했대요. 네, 그렇죠. 은총 씨는 엄청 좋아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건우도 뭐 소리가 엄청 좋다고 그러는데 뭐 한번 저도 네, 느껴보겠습니다. 오, 어유, 괜찮다 이거. 오, 굿. 좋은데? 오, 따뜻한데 밸런스가 네, 너무 잘 잡혀 있네요.
따뜻한데 원래 그 에피폰의 그 저가형 뭐 저가 그 메이드 인 차이나 라인 모델들을 보면은 약간 중저역대가 이렇게 살짝 부밍의 그런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벙벙거려. 예, 약간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머디한 사운드라고 얘기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델은 지금 따뜻하고 풍성하면서도 음의 선명도나 분리도나 밸런스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샬로 바꿨는데 어떨지 보겠습니다. 차례도 이렇게 따뜻한 감성을. 예. 야, 오, 좋네요. 카지노 역시 좋은 악기가 맞아. 예, 맞아요. 아,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갖고. 하고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네요. 이게 그러면서도 야 이거 하, 이거 합주하고 싶다 막 괜히 밴드를 만들어서 막 막 야 드럼 빨리 쳐 막 이런. 아니 밸런스가 아, 진짜 좋네요. 네. 부드럽고 곱고요. 제 취향의 세미 알로우입니다. 이건 진짜 그 저는 하이데역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하이데역이 정말 명료하고 아주 그 표현력이 진짜로 훌륭한 기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좋다. 갑자기 USA 쉐라톤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좋은 기타네. 옛날 소리 나잖아요. 근데 조금 세게 치면 하이에서 반향성이 쨍 하고 딱 나와요. 개인량도 상당히 풍성하게 먹고요. 이게 되게 마샬 개인이 빈티지하게 먹을 것 같은데. 아주 와.
좋습니다. 어우, 시원시원한 게임까지. 진짜 좋네요. 이건 정말 야. USA라는 보람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사운드 밸런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와. 오히려 막 USA라고 했을 때면 너무 이제 과하게 막 무거운 사운드가 쏟아지거나 이럴 거를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어우 막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 야마하의 그 SA 뭐 2200 이런 기타들이 떠오를 만큼 너무 깔끔한데 또 이제 힘줘서 치다 보면은 그 미국의 그런 진한 감성 네. 그런 것들이 좀 공존하고 있는 깔끔하고 진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그 사운드의 그런 진함과 정갈함을 같이 갖추고 있는 예. 동시에 갖추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벙벙거림 일도 없고요. 네. 아 정말 좋네요. 반주 문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다. 오, 저는 뭐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335보다도 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떤 분이 접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분이십니다. 네. 아, 좋네요. 선생님 탑으로 한 줄판 드리겠습니다. 335보다 좋다. 와, 대박이네요. 335보다 좋다. 저는 카지노는 역시 명기였어. 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명기. 야, 카지노네요. 야, 야 좋다, 이거. 제가 또 요새 또 카지노를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 차무식, 아, 네. 아, 차무식, 네 차무식의 카지노를 엄청 재밌게 봤는데 역시 카지노는 USA인가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좋네요. 필리핀 안 되고 필리핀은 안 된 것 같아. 아, 아주 그냥 재밌게 보고 오늘 또 즐겁게 듣고 이거 아주 진짜 좋네. 카지노 풍년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쳤으면 좋겠어 기타를. 뒤가 너무 이뻐요. 야. 아니죠 이제 후판은 네. 너무 예뻐서. 네. 여기 무늬는 야 이제 탐스럽네. 자랑하고 싶어요. 예 맞아요. 이거 야, 뒤집어서 이거 하니까 저번에 만우절 생각나네. 뒤에서 소리 나오겠다. 마호가니 소리. 예. 네. 좋습니다. 메포맨 소리. 메포맨 소리. 2022년도였죠 이게.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네.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 오. 79.5. 저는 아까 470이랬는데 가성비 지금 13이나 드렸어요. 제가. 이 그만큼 뭔가 임팩트가 있는 임팩트가 그런 존재감입니다. 있어요, 사운드 진짜 좋고. 야 이건 이거... 에피폰 USA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타네요. 좋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카지노 명기입니다 명기입니다 했지만 거기엔 늘 가성비라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였는데 가성비라는 어떤 네임태그를 떼고 나서도 정말 명기다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그런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79.5가 나왔어요. 80을 넘을 뻔했어요 심지어.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한번 가성비라는 원래의 계급장을 네. 네, 다시 붙이고 쉐라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명기였으나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은 쉐라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MP4 감성으로 다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카지노는 여기까지 쉐라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